대선이 150일여 정도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종 득표율 47.85%를 얻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로써 허경영, 이재명, 윤석열 세 명의 후보가 20대 대선 레이스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5일 오후 7시 아프리카TV 철구 방송에 깜짝 게스트가 출연하였는데요.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입니다. 이날 허경영은 3만 5천 명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철구 남순과 함께 자신의 대선 공약을 말하며 시청자들과 토론을 하였는데요. 쏟아지는 질문에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이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정말 똑똑하다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절망적인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현실. 허경영을 일루미나티라고 주장하는 교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허경영 강연자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허경영TV 소식입니다. 본자 이슈 미국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사건들과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 허경영의 실제 나이 아시아투데이 특별대담.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허경영TV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본자 스튜디오 소식입니다. 전 세계 이용자 2억 명의 메타버스 게임 제페토, 허경영 포토피아 맵 출시하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본자 스튜디오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허경영 페이스북 소식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철구 남순 허경영 합동방송 즐거웠습니다. 우린 깐부. 자세한 내용은 허경영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세요.